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저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요. 오늘은 영적 군사 나올 거예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적 군사 렘넌트입니다.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 너무 길지요? 그런데 지금 암송하면 평생 기억에 남아요. 뜻을 잘 생각하면서 암송하면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렘넌트들 매일매일 따라서 같이 읽으면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간 다 함께 같이 암송해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우와, 우리 렘넌트들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 이 암송 말씀을 기도 수첩에 써봅시다. 그래, 우리 렘넌트들 이 기도 수첩에 오늘은 암송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야. 얘들아 다 모여봐. 방으로 모여. 그래서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이제 내가 죽을 거란다. 예?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 밤이야. 너희들은 잊지 말고 이거를 기념해라.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밤이래. 잊지 말래. 어떻게 안 잊어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빵을 떼가지고 제자들이 다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뭐랬냐.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나를 잊지 말고 기념해라. 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야. 사실 예배 때마다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먹어야 돼.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런 거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자,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피.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 모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살 다 찢긴 거, 내가 피 다 쏟은 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야.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으면 안 돼?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야, 왜 죽어야 돼? 야, 진짜 여기 우리 유치부 랩런트 진짜 짱이야. 내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제일 멋져.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간 거야. 재판에 넘겨버렸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버려서 뭐라 그랬냐? 큰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유대인의 왕이래요. 하면서 재판을 넘겨버린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면 빌라도야. 빌라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맞아. 본디오 빌라도가 야! 죄가 없는데? 오늘이 6월절. 이제 곧 6월절이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줄게. 하면서 누굴 데리고 나왔냐? 강도 바라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진짜 살인자야. 아주 악한 사람이지. 자, 여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있고 여기 사람을 죽이고 아주 흉측한 강도 바라바가 있다. 누구를 풀어줄까? 저 강도를 풀어주세요. 저 강도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런 거.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강도는 풀어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야. 강도 같은 게 바로 우리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야. 대신. 자, 따라서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손에 큰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오늘 제목이야.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뤘을까? 그 첫 번째,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 저주를 십자가에서 싹 해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다 이뤘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전해야 돼요. 왜? 그들은 몰라서 망해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오, 이제 선교사님들이 4월 23일 되면 우리 교회로 다 올 거예요.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거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번 한 주간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다락방 하면서 이 언약을 렘넌트들 영혼 가운데 각인하고 뿌리 내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누렸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나 생각을 글이나 그림 일기로 기록하고 표현해 보아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주일을 생각해 보며 기도 일기를 쓰는 날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았나요?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며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Thank you.
밤에 덮인 세상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과 진조에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